둘, 셋. 깊숙한 이야기, 인터뷰. 안녕하세요. 켄타 성윤입니다. 와! 저는 원래 연기를 조금씩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드라마까지 들어가게 돼요. 아, 연기 수업도 그러면 조금 조금씩 좀 받았어요? 저희 혼났죠. 네. 아, 연기하다가? 저희가 같이 수업 받고 있거든요. 제가 다른 연기는 모르겠는데 화내는 연기를 못해서 다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을 알겠는데 화내는 거는 그 일단 시청자가 아, 이 사람이 화내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없어요. 끄덕이지 마. 진짜 고생했었어요. 즉석에서 상황극을 한번. 그건 뭐야? 응? 그건 뭐야? 상황극.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이제 바로바로 하는. 연기 안 할 거야? 하지, 해야지. 드라마 잘 돼야지. 그치. 오케이. 대박 나야지. 그때 왜 그랬어? 뭐가? 뭐가? 네, 여기까지. 너무 좋아, 너무 좋았어. 네. 어떤 상황인 거예요? 아침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안 깨워줘가지고 그래서 화난 거예요. 비슷해. 켄타 씨는 연기 연습할 때 어려운 점 없었어요? 저는 다 아무래도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그래서 다시 연습생 생활했을 때 많이 했었던 발음 연습을 다시 시작했어요. 그 있잖아. 소데스가. 소데스. 그 발음표? 그런 거를 요즘은 맨날 그러니까 약간 가랑 카랑 다랑 타랑 이런 차랑 차랑 이렇게 말하면 말할 수는 있는데 대사로 하면 약간 그게 어색하더라고요. 정확히 전달해야 돼요. 네, 맞아요. 그 기본이 제가 제일 지금 약간 아직도 안 돼서 그걸 열심히 지금 고치고 있어요. 아름다웠다 내겐 참 소중한 사람 잊지 말아줘. 원래는 제가 K-POP을 많이 좋아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. 그러다가 가고 싶다,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돼서 아무 생각 없이 왔어요. 일단 가보자. 아니요. 네, 그냥 왔어요. 그러니까 집도 없고 살 데도 없고 맨 처음에 그 집을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 학원 다니면서 오디션을 몇 개 봤었어요. 저는 진짜 1년밖에 안 했어요, 제가. 그 연습생 생활이라는 게. 어떻게 보면 제가 짧은 시간에 빨리 나오게 돼서 데뷔도 하게 되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, 이런 거? 좋은 chance. 그쵸, chance.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보다는 빨리 그렇게 돼서. 근데 그것도 다 팬분들 덕분이니까. 만약에 당신 20살 때 막 서울에 올라왔을 때. 네. 그때 켄타가 지금의 켄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더 열심히 해라.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느낀 건데 잘 돼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람은 항상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제가 꿈꿔온 막연히 그려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과거에 제가 지금의 저를 봤을 때 호 이거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. 아니 지금 깜짝이야. 웃는 줄 알았어요. 다양한 활동으로 대중분들에게 즐겁고 재밌는 모습,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이너?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고요. 무엇보다 제가 활동하는 게 행복한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도 물론 행복하지만 저는 사람으로서 빛날 수 있는 무대에 섰으니까 빛났다 그게 아니라 약간 항상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사람들한테 빛나게 보이잖아요. 아, 이 사람 열심히 하고 있다 빛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. 가수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뭘 해도 항상 열심히 하고 빛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팬 여러분 켄타입니다. 지금까지 많이 감사했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감사할 거예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. 항상 열심히 하는 켄타가 되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, 여러분. 네. 켄타 화이팅! 안녕하세요, 상균입니다.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주제 활동도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지금까지 켄타 상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